태풍의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져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많죠. 일부에선 이 소송까지 가면 건물주나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냐 문이 있는데요. 따져보겠습니다. 2018년 태풍 때 건물 간판이 떨어져서 승용차가 파손됐습니다. 차량 보험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건물주 책임 있을까요? 민법은 간판 같은 이 시설물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쟁점은 간판이 떨어진 게 관리 하자의 문제냐, 비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이 불가항력이냐인데요. 재판부는 파손 부위를 볼 때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가 100% 배상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지만 태풍과 같은 자연력이 결합된 피해여서 건물주의 책임은 50%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연력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제외하고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어떨까요? 2016년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이 태풍에 떨어져서 차량이 망가졌는데요. 재판부는 매년 태풍이 오는 우리나라 기후에도 창문 보수를 제대로 안 한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50%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태풍 때 가로수 꺾임 사고도 많죠. 사실 미리 예측하기 힘드니 지자체는 책임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 가로수가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로수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점검해서 지지대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자체 책임 50%라고 봤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였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떠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 비율을 정할 때는 태풍의 강도 또 해당 지역의 피해 현황과 피해자 측의 과실 유무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맵 많은 문의 바랍니다.